안녕하세요. 신달입니다.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약간 아나운서 같은데 이렇게 사과를 계속 하니까. 오늘은 제가 스웨덴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지금 알바한 지. 벌써? 1년 넘었네? 1년 몇 개월 됐는데 한국과 다른 재밌는 점? 제 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회사니까? 네. 그 위에 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위에 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다리를 꼬고 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 없네. 자신감 아닌데?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아, 그래? 스웨덴에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지.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보스를 볼 때마다 다리를 꼬고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는 임대주택 회사예요. 건설 브랜드가 있는 회사고, 그 브랜드는 이제 뭐 땅을 사서 건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곳은 이제 임대업을 하는 곳이에요. 렌트비를 받으면서 이제 그 건물 관리를 해요, 그 회사 자체에서.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엄청 많은 분야가 있는데, 시설 관리를 하는 부서 중에 이제 건물 내부에 청소를 하는 업종이에요, 저는. 업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딱 일을 시작했을 때 석 달쯤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확 확산됐어요, 스웨덴에. 그때 시작했지. 작년 한 4월, 5월. 그런데 제 매니저, 청소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걔가 회사를 안 왔어. 그 개인적으로 그냥 아팠어요, 그 사람이. 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걔가 안 왔어. 그 매니저의 매니저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도 안 왔어. 이제 그 사람은 엄청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 매니저는 한 20명 정도 됐었고 그때. 거기 위에 있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안 왔어. 근데 그 사람 위에는 우리 제가 있는 지역의 웁살라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애야. 그 사람을 처음 봤진 않은. 뭐지? 어떤 아줌마가 한 명 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뭐라 하고 있네?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들어, 말을 보니까. 엄청 자신감 있게 말해, 그 사람이. 뭐 말할 때 뭐 이렇게 딱딱딱 말하고, 딱 봤을 때 나는 이해를 하나도 못하지만, 아, 저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는 직책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나 본능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뭐 뭐라 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있었지. 잘 몰라도 방역수칙 이런 거 막 처음이니까 막 설명해주고 그런 거였어. 근데 그런 거 해주다가 이제 우리한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한 거지. 근데 그 사람 사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뭐 우리 거기 오래 일하던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막 25년씩 30년씩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와서 이제 점검하는 거지. 근데 막 엄청 친하게 이야기를 해.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끝났어. 뭐 나한테도 뭐라 했는데, 근데 난 엄청 이렇게 얼어 있었지. 약간 한국 스타일로 뭐 딱 엄격하게 딱 엄청. 근데 얘가 참고로 말해주면은 그 보스는 이제 TV나 지역 라디오랑 인터뷰하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고용 동향이 어떤지, 뭐 이번에 직업이 많을 것 같은지 적을 것 같은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름대로 직책이 높아. 그때는 나랑 같이 일 시작한 애가 4명인가 있었단 말이야. 일이 엄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회사는 나 정도의 스웨덴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라서 나는 나의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어. 패션 막. 근데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외국인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이게 엄청 컴피티션에 노출돼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엄청 나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보스의 보스의 보스를 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완전 이렇게 엄청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눈빛도 막 이렇게 나 엄청 집중하고 있고, 나 엄청 집중하고 있고 말을 못 알아듣지만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 매니저의 매니저는 휴가 갔다 그때. 아, 오케이. 휴가를 갔어. 휴가를 여기 3주 동안 가가지고, 거기 걔는 휴가 가고. 그래가지고 3주 동안 보는데 나는 계속 약간 이런 모드지. 그 뭐 하는 것도 없어. 청소라고 해봐야 그냥 가서 뭐 그냥 청소하는 건데,
그게 막 이렇게 의지가 필요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데. 오빠는 그 일 필요해서 약간 뭐 kill or die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이런 그런 태도가 있잖아. 나보다 상급자니까 나보다 나이 많고 막. 여기는 그런 거 아예 안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카페 이렇게 커피 뭐 마시려고 하고 이러면은 뭐 겹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생활을 같이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먼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아주 나는 예의 바르게 딱 하면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오면 난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이게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단 말이야 처음에. 사람들이 계속 오고 아니, 계속 오진 않았어. 계속 오진 않았는데 뭐 한두 명 있으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인사할 때도 막 고개 이렇게 계속 숙이면서 이게 한 목매 정도 이렇게 하면서 했지.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장난을 더 많이 쳐. 내 동료들은 서로 웃는 걸 보면 알잖아. 이거는 절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물어본 거야.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월요일에 만나면 근데 장난치는 게 좀 그냥 친구 같아. 뭐지? 저게 저렇게 해도 되나? 나는 이제 상급자 하급자니까 저게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 나 빼고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만나면 안녕 하고 뭐 고개 숙이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뭐 미팅하고 이러면은 애들 다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듣지. 하지만 자세는 다 이렇게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막 다리 이렇게 다 꼬고 이렇게. 그리고 걔가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애들이 더 말 많이 해.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 했어. 이런 식이야 다. 한마디 하면은 얘 아줌마도 이야기하고 이 아저씨도 이야기하고 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장난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의를 하면은 다들 커피는 무조건 마셔. 그러니까 커피는 원래 스웨덴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막 말을 끊거나 말에 방해되는 행동은 전혀 안 해. 하지만 그거 빼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뭐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꼬면서 내가 이렇게 다리를 꼬면서 커피를 마신다 만약에. 그럼 두 가지야. 내가 이 사람보다 직책이 높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직책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나보다 뭐 팀장급만 돼도 그렇게 못할걸? 근데 사장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리 꼬고 커피를 마신다? 있을 수 없지. 근데 내가 그걸 몰랐지. 난 전혀 몰랐고 나는 이 직업이 그때는 엄청 중요했단 말이야. 넬리랑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걸려있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완전 이제 기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때였고 한국에서만 사회생활을 하고 문화를 난 전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난 한국식으로 한 거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한테 말을 잘 안 걸어.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짧게 하고 뭐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거는 하는데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별로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나랑 똑같이 들어온 애들이 있어도.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지만 그거는 직책에 있어서 그런 거지 생활하는 거에서는 위아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지. 이제 한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때까지는 그냥 친구들은 아니지만 동료들이 있으면 나보다 한 30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줌마들도 있고 뭐 아저씨들도 있으니까 깍듯하게는 아니더라도 인사를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거나 뭐 커피를 마시는데 동시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을 먼저 하라고 하면 뭐 그런 거는 스웨덴에서도 있는데 약간 나는 한국식으로 완전 했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거는 스웨덴에 그렇게 하면 약간 친하지 못하고 약간 표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 여기 스웨덴에 뭐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곳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런 거 없죠. 약간 제가 더 낮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그런 거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그 별로 그냥 중앙에 약간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중간에 있는데 그 자기 사장을 이렇게 뭐뭐라고 해요. 그건 엄마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내가 아니 이거를 그 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 왜냐면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막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잖아. 맞아요. 어. 난 그걸 물어본 거야.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친구가 없는 거야. 내 주위에 동료 같은 개념이 없는 거야 나는. 그 다른 애들은 막 와서 막 이야기를 막 많이 하고 그런데 나는 물론 말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갔다가 인사만 하고 그냥 오고 이런 식이었어. 그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한 명밖에 없었어. 그 사람도 이제 스웨덴 말을 많이 못해서 그 사람이랑만 이야기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엄청 친절했거든 나한테. 엄청 친절해. 인사하면은 그때도 인사하면 엄청 반갑게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길게 안 하게 되는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가 그때 엄청 외로운 거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넬리한테도 물어보고 혼자도 엄청 많이 생각했지. 내가 알게 된 거야. 여기서는 뭐 나이 많은 사람이랑 직책이 높은 사람을 뭐 리스펙트 할 수는 있어.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의 개인의 마음이지 뭐. 자기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막 엄청 예의를 차리는 거를 그냥 나이랑 그 직책에 따라서 계속을 하면 약간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게 됐지.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미팅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매니저랑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때 이후로부터 얘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지. 커피 있으면은 나도 갖고 와. 일부러. 똑같이 맛도 나보다 높은 애가 왔을 때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다리를 꼬았지. 한국에서는 약간 친구들만 있어 이렇게 다리 꼰단 말이야. 나보다 나이 한 30살 많은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막 이렇게 다리 꼬고 하지 않아. 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너는 모르니까.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살아오던 행동 방식이 있고 여기서 받아들여지는 행동 방식이 있는데 나는 이걸 그냥 카피한 거야. 모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처음에 할 때 엄청 불편해. 막 한 50살, 60살 되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느낌이 엄청 이상해. 몸이 이상해. 말은 쉽지만 엄청 이상해 느낌이. 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 옆에 보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건 애들은 신경도 안 쓰지. 말해주는 거 듣고 자기 말할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걔들은. 나는 이 딱 보면은 아 쟤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른 게 아니거든. 약간의 다른 문화로 이질적이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처음에 다리를 꼬는데 엄청 어색해. 나의 보스 그때 내 컨트랙트 계약서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서 엄청 잘 보여야 됐을 텐데 일부러 다리를 이렇게 꼈지. 불편한데 커피 놓고. 근데 옆에 보면은 20살짜리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지. 여기서의 방식대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해야겠다. 지금 그러고 나서도 좀 몇 달 지났잖아. 지금도 가끔 어색할 때가 있긴 해. 가끔. 뭐 새로운 거라서. 뭐 말하는데 방해만 안 주면 뭐 아무거나 다 하지. 그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좀 지나서 그 CEO를 봤을 거 아니야 또. 뭐 어떻게 회사 본사에 갔다가 봤는데 스웨덴에 이렇게 빵을 먹는 날이었어. 샘레. 샘라. 샘라 먹는 날이었어. 얼굴은 아니까 오랜만에 봤으니까 너 이거 샘레 좋아해? 물어보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예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건데 옛날에 처음에 봤을 때였으면 지금 뭐 나 엄청 맛있어. 나 이거 막 세 개도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친구처럼. 잘했어. 친구는 아니지만 동료처럼.
근데 지금도 어색해. 안 맞아. 왜냐면 내가 살아온 그 한국에서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웨덴에도 분명히 그건 있어요.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아 뭐 먼저 해 뭐 이렇게는 하는데 그게 한국과는 방식이 엄청 달라.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엄격하지는 않고 약간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좋아하지도 않아. 왜냐면 스웨덴이랑 한국이랑 교류가 점점 많아지니까 분명히 한국이랑 뭐 비즈니스 관계나 아니면 뭐 여행을 와서는 뭐 그렇게까지 그건 없겠지. 하지만 뭐 이렇게 교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만날 일이 많을 건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엄청 그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 때문에 아마 다 그냥 한국식으로 분명히 할 거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 저 사람은 다른 문화권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로 들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벽이 생기는 걸 내가 느꼈거든. 물론 전제 조건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는 않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말을 한다든지 뭐 자기의 행동을 한다든지 생각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딱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편해질 거야. 여기 온 지는 딱 만 2년 됐는데 지금 어때요? 회사에서? 지금은 뭐 처음보다는 많이 낫죠. 근데 지금도 아직 이제 대화를 막 많이 하지는 못하니까 막 다른 애들끼리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연스럽게까지 좀 답답하죠. 넬리 지금 알바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마트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이제 체인 마트니까 거기에 너의 보스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보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죠. 그냥 잘 지냈냐고 하고 별 이야기가 없어 우리가. 근데 근데 다른 동료들 만나면 나보다 높거나 뭐 나보다 낫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해. 아줌마도 농담 따먹기 하고. 응 맞아. 달 그 손님 욕하고 사람들 넬리 서비스직에 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게 됐어요. 서비스직이 안 맞죠? 네, 맞습니다. 저랑 좀 안 맞습니다. 당연히 내가 뭐 이번 날 버스라서 뭐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똑같지, 그거는. 근데 그냥 뭐 똑같지 이야기해요. 똑같은 레벨 저랑 이야기해요. 어느 나라가 좋고 뭐 어느 나라가 나쁘고 그게 아니고 진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또 아마 유럽 내에서 스웨덴이랑 다른 나라도 아마 다를 거예요. 뭐 제가 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나라마다 회사에 가서 일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스웨덴에 대해서는 조금 말할 수 있잖아. 물론 일을 하는 거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건 기본이고 직장에서는 자기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안 주는 그 범위는 그건 아주 베이스에 있는 거고 거기야 뭐 만약 오랫동안 일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랑 친해야 뭐 편하게 시간 지낼 수 있지. 알바 체험기? 내 사장 이제 만날 때마다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게 된 일부러 그렇게 한 나는 몸에 익숙치가 않았어. 너무 이상해 어색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 여기 어차피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동안은. 오빠가 처음에는 내가 좀 말한 것 같은데 아 오빠가 이렇게 하면 좀 벽이 생긴 거야. 근데 오빠는 그것만 알아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좀 기억나요. 그때 엄청 외로웠던 거. 아무도 나를 따돌리지는 않았거든? 근데 친구가 없었어.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근데 주변에 다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오빠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약간 동료의 느낌이 드는 거지. 이제 일을 하면서. 잘 됐네요. 근데 빨리 알바 다른 거 하고 싶죠? 빨리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청소하는 거 별로 재밌지는 않아요. 둘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는 한데 또 다른 더 좋은 선택
뭔가를 할 수 있을 좀 찬스가 생기면 해야죠. 오늘 우리 4년 기념이라서 기분 좋아요.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갖고. 그거 아니야. 그냥 다 행복해 오늘. 그래? 어. 에이구. 오늘도 우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